안녕하세요. 전문가 양성윙스의 강연의 날개입니다. 자, 여러분과 MBTI 일반 과정을 함께해서 정말 영광이고요. 너무나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VOD 클래스를 통해서 MBTI 정말 재밌고 신나게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MBTI가 무슨 뜻인지는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. 먼저 이 MB 이 사람의 약자입니다. The Myers-Briggs, 이 모녀가 만들어낸 Type Index, 네, 성격 진단이란 이야기예요. 자, 그래서 이 융의 심리학을 기반으로 한 16가지의 성격을 진단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. 아, 제가 이 정보란에 무료로 또 검사하는 것을 링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어떤 타입인지 한번 꼭 해보세요. 아, 그리고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요. MBTI가 제 완전 성격이에요. 변하지 않는 건가요? 이것이 그럼 저를 결정하는 건가요? 이렇게들 물어보시는데 그야말로 어떤 확률에 의해서 16가지로 나눴기 때문에 이게 완벽하게 여러분 성격입니다. 완벽하게 여러분을 대변합니다. 라고 말하기에는 또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. 하지만 이 검사도 매우 여러분께 의미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. 그래서 MBTI의 최종 진단의 목적, 그것을 아셔야 되는데 바로 자기 점검이라는 점, 나를 찾아가는 여행이라는 거, 그것을 꼭 생각해 주시기를 바랄게요. 자, 1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